날 제일 날 제주석에게 딸이 쉬신데 그 중에서도 제딸이 제일 예쁘다던데 아빠 제 레이더에 포착된 분이 계세요. 그치? 복장이 범상치 않으시죠? 내가 지금 옷에 의상에서 마크를 봤거든, 마크. 아, 할리? 오토바이? 어, 빨리 가봐요. 가봐요.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거 근데 형님 거세요? 제 애맘입니다. 아, 아, 진짜요? 네. 이거 얼마예요? 아, 이 바이크가요? 네. 한 5천만 원 정도. 저희는 그 한류스타라는 프로그램인데 노래 잘하는 어르신을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딱인데? 어? 노래를 잘하세요? 아,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운동신경이 있어갖고 바이크를 잘 타고. 아... 혼자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여기는 이제 딸, 네. 와이프하고 이제 셋이. 아, 그래요? 어, 그 따님이 나가는데? 딸 있어요. 어, 있어요? 아, 넷째 딸이요? 아, 둘째 딸. 둘째 딸이? 네. 내려올까요? 어, 네, 누리야. 안녕하세요. 아, 아니야. 아, 목소리가 왜 이러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분이세요? 아, 네. 아, 포토샵. 아. 네. 성격이 엄청 유쾌하시네. 저랑 아빠랑 닮았고. 그래요? 저 다른 딸들은 다 엄마 닮아가지고. 아, 그러면 다른 따님들은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근데 웃을 때 다 비슷해요. 방청객 목소리라고. 아, 맞다, 맞다. 아, 맞죠, 맞죠. 아, 약간 제 텐션은 아니에요. 네. 나오래 지금 통양. 누구시죠? 뭘 또 나와요? 제 남친인데 내년에 결혼 예정이에요. 아, 여기 예비 차이신 거예요? 네네. 공채 개그맨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 어디서 뵌 거 같아요. 오지환. 안녕하십니까. 예. MBC 개그맨이자 지금 너튜버 활동하고 있는 오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 지환 씨 있잖아요. 예, 예. 이 지금 여자친구 모습이 이런 줄 알았어요? 아, 정확히 한 달쯤 됐을 때 이 웃음이 나와서 어, 내가 뭐 예능 프로그램은 보고 있나? 이거 방청객 웃음소리인데 뭐지? 했더니 여자친구의 웃음소리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럼 아버님께서 따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웃기 시작했나요? 사실 딸이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MBC, KBS, SBS 다 떨어졌어. 개그 최종까지 가갖고 다 떨어졌어요. 개그만 지망생이었네. 예, 최종까지.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되니까 남자친구를 개그맨으로 만났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모두 잡아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개그맨 떨어진 거에 덕을 본 게 맨 처음에 이제 인사들로 왔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저를 많이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야, 너 뭐 하는 애냐 해서 아, 저 MBC 공채 개그맨입니다. 아유, 우리 사이. 그 어려워. 타이틀 좋아해. 민주라, 네? 자, 나 기분이 좋아. 잘한 것 같지 않아? 자, 그러면은 우리 예심 볼까? 봐야죠. 출발합니다. 뽀뽀! 노래 좀 더 크게 주세요. 아니, 사위가 부끄러웠어. 그만큼 따님의 텐션이 예상치 않은 여자친구가. 누가 개그맨이야? 김이군 나의 고향. 어깨, 어깨. 자, 여기까지 할게요. 나는 어깨를. 아, 저는 막. 고향. 노래 음정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아. 근데 아 이게 아 잠깐만 좀 잠깐만 앉아. 정말. 복잡해 그래. 우리 걱정이에요 지금 이거. 이거 문제예요 문제. 아니 아버지보다 뒤에가 더 잘 보여서 지금 걱정이에요 이거.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야. 우리 사위분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예. 네. 네. 부끄러우셨죠? 예. 자 이거 자 어떻게 땡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근데 이거는 네. 할 게 없죠. 네. 와. 나종달님 도전할 수 있다. 본선 진출. 따님도 찍어드리셔요. 어 저도요. 본선 진출. 저는 응원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 송민준, 김용필 팀은요, 우리 초반에 딱 기선을
잡고 가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희는 강수를 아주 초강수를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힙한 아버님이세요? 이분은 딸만 셋인데요. 어허. 딸 부잣집 힙데디 나종달님 모시겠습니다. 그대로 나와주세요. 패션 보이시죠? 와. 아마 오늘 와. 날씨가 좋았으면 세네요. 네, 라이더 네, 타고 오셨을 거예요. 라이더. 와. 아 그럼요. 하야야 이거 예. 맞죠? 가운데 보시죠. 예. 이건 아까 못 보던 거였는데 이거는 이 정도면 한 20돈 되나요? 아니요 이건 20냥 2, 30냥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네. 30냥 정도 돼야 돼. 엄청 가벼워요. 해외 직구인데. 아 진짜. 해외 직구. 아, 해외 직구? 이 들어봐 이게 오 이거 얼마나 30냥 맞네 이거. 그래 나종달님의 나진사댁 둘째 딸 노래를 듣고 나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반칙 아니에요? 반칙 아니, 아니냐고요? 제일 지지석에게 딸이 쉬신데 그 중에서도 제 딸이 제일 예쁘다던데 아빠 그 양반 호랑이라고 소문이 나세 먹색 얼굴 한번 밤새 얼굴 한번 못 받아요 제기사댁에 문을 두드리니 얘기도 꺼내기 전 얼마나 맞았다고 느끼하네 그렇지만 나는 대문을 활짝 열고 뒤에 들어가 요즘 보기 드문 살까만 노라고 말씀드리고 나세 육단기청에 무릎 우리 조아리니 새끼서 허탕하게 끌끌끌 웃으시며 좋아하셨네 좋아하셨네 어떻게 둘째 딸이 무대 좀 마음에 드셨어요? 아 아빠가 노래를 너무 못해요 집에서는 잘 부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데서 하니까 노래를 너무 못하는 내 방에서만 한류스타였어 잘했는데? 잘했는데? 잘하셨어요 독특한 장기자랑 하나 개발한 춤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바퀴벌레 잡는 춤입니다 이게요. 아 따님과 같이 나온 게 아니라 오빠하고 같이 나온 줄 알았어요. 어 정말로요. 그 지금 패션 보이시죠? 그리고 노래를 이렇게 저 목걸이 때문에 좀 무게가 있어서 조금 힘들게 부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해외 직구. 네네 정말로 무대를 가지고 논 무대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무대 장식해진 나종달 아버님과 둘째 따님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보시겠습니다. 채널 BTV